안녕하십니까. 뇌를 자극하는 TCP/IP 소켓 프로그램을 위한 동영상 강좌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인터넷 주소와 도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없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몇몇 내용은 책의 내용을 숙지했다는 가정하에 진행하므로 원활한 학습을 위해서는 책을 구입할 것을 권합니다. 인터넷 주소와 도메인에 대해서는 대략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은 수많은 노드가 연결된 거대 네트워크죠. 역사상 가장 큰 네트워크입니다. 이들 네트워크의 각 노드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인터넷 주소라는 것도 역시 알고 계시죠? 현재 인터넷에는 아마 수억 대의 컴퓨터와 전자기기들이 몰려있을 겁니다. TV와 냉장고, 심지어는 밥통까지도 인터넷에 연결되는 시대니까요. 거기에다가 요즘에 모바일 기기들까지 모두 연결되니까 결국은 유일한 인터넷 주소를 할당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인터넷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려면은 어떤 체계적인 주소 관리 체계가 하게 될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의 집 주소 관리를 위한 그러한 체계처럼 말입니다. 인터넷 주소는 4바이트로 대략 42억 개의 노드를 관리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42억 개의 노드를 한꺼번에 관리하려고 한다면 애로사항이 꼽히겠죠? 그래서 계층적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관리합니다. 계층적 관리 시스템은 일반 회사 조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실, 부, 과와 같은 계층으로 조직해서 조직을 관리하는 겁니다. 계층적 관리 시스템의 장점은 각 단계가 추상화됨으로써 각 계층은 제한된 정보만 가지고도 하위 계층을 관리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인터넷은 네 단계의 계층으로 구성이 됩니다. 4바이트가 4개의 단계를 가진다면 각 계층의 크기가 1바이트씩이라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3개의 점으로 각 계층을 구분한 점표기 방식 인터넷 주소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각 계층은 1바이트이므로 0에서 255까지의 크기를 가지게 되는 걸알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는 인터넷 주소의 범위가 0.0.0.0에서 255.255.255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인터넷은 전 지구적인 네트워크망입니다. 그러므로 인터넷 주소의 관리에는 국경을 뛰어넘는 허브 기구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주소 관리는 ICANN이라는 기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4개의 계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각 계층을 관리해야 할 건데요. 인터넷은 이 계층을 클래스로 분류해서 관리합니다. 인터넷은 4개의 계층이니까 4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겠죠? 인터넷의 주소는 최상위 클래스인 A 클래스부터 최하위 클래스인 D 클래스까지 4개의 계층으로 구성됩니다. 각 계층을 구분하는 방법은 처음 바이트의 4개의 비트를 이용하는 건데요. 첫 비트가 0이면 A 클래스, 첫 번째 비트가 1이면 B 클래스, 두 개의 비트가 1이면 C 클래스, 세 개면 D 클래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클래스별로 관리할 수 있는 주소 범위를 알아볼까요? A 클래스는 1.0.0.0에서 126.255.255에 할당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클래스에서 관리 가능한 호스트의 개수는 뒤에 세 개의 바이트, 그러니까 255 곱하기 255 곱하기 255에서 대략 1700만 개 정도의 호스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A 클래스는 주로 국가 단위의 대형 네트워크 할당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B 클래스는 하위 두 개의 바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55 곱하기 255 해서 약 6만 5천 개 정도의 노드를 관리할 수 있는 걸알수 있겠죠? 대략, 대형 기업이나 대형 연구소 혹은 중소 규모 대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소입니다. C 클래스는 마지막 한 개의 바이트를 할당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55기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 회사에 할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소 클래스입니다. 마지막으로 D 클래스가 있는데요. D 클래스는 멀티캐스트를 위해서 사용하는 주소이고요. 실제 인터넷 연결을 위해서 사용하는 주소는 아닙니다. 실제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소는 A, B, C 세 개의 클래스입니다. 이제 인터넷 주소만 보고도 인터넷 주소 클래스와 규모를 알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주소는 컴퓨터를 찾기 위해서 컴퓨터에 부여되는 유일한 번호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것은 편리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인터넷 주소는 컴퓨터가 아닌 이더넷 카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랜카드라고 부르는 기기에 부여되는 게 맞습니다. 컴퓨터는 두개 이상의 이더넷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하고요. 하나의 이더넷 카드에 여러 개의 인터넷 주소가 부여되기도 합니다. 실제 지역 네트워크상에서 이더넷 카드의 주소로 네트워크에서는 이더넷 카드의 주소로 컴퓨터를 찾아갑니다. 이 이더넷 카드의 주소를 맥 어드레스라고 하는데요. 지역 네트워크의 라우터는 맥 어드레스와 인터넷 주소의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패킷을 보내야 할 컴퓨터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표기 방식은 사람이 관리하기 쉽도록 체계화한 관리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전표기 방식 주소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는 오로지 이진 데이터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므로 주소 변환을 위한 함수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우리는 192.168.0.1과 같은 주소를 사용하는 데 익숙하겠지만 컴퓨터는 이를 이해할 수 없으니 변환 함수를 이용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이진 데이터로 변환을 해줘야 하는 거죠. 물론 이러한 일을 위한 속기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는 두 종류가 있겠죠? 첫 번째 함수는 전표기 방식 주소를 바이너리 주소로 변환해주는 함수, 그리고 반대로 바이너리 인터넷 주소를 전표기 방식으로 변환해주는 함수입니다. 전표기 방식 주소를 바이너리 주소로 변환해주는 함수가 INET_ADDR이고요. INET_NTOA는 그 반대의 일을 하는 함수입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한데요. 먼저 INET_ADDR 함수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간단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행인자로 연결할 인터넷 주소를 받아들입니다. 이때 인터넷 주소는 전표기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진 인터넷 주소를 직접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사용하기가 뭐 거의 불가능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INET_ADDR 함수를 이용해서 전표기 방식의 인터넷 주소를 바이너리 인터넷 주소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커넥트 함수 호출할 때이 주소를 사용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여기에서 이진 인터넷 주소는 NTOHL 함수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바이트 순서로 변환하지 않은 것을 알수 있는데요. 속기 함수들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바이트 오더를 출력하기 때문에 굳이 바이트 순서를 변환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반대로 이진 인터넷 주소를 전표기 방식 인터넷 주소로 변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디버깅 혹은 로그를 남기기 위해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INET_NTOA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요. 맥의 변수로는 인터넷 주소 구조체를 그대로 넘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컴퓨터를 위한 이진 표기 인터넷 주소와 관리를 위한 주소 체계를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게 하나 빠졌죠. 바로 사람을 위한 주소 체계입니다. 이진 표기 인터넷 주소와 이진 인터넷 주소는 모두 숫자를 이용한 어떤 표현 체계입니다. 전혀 인간 지향적이지 않죠. 그나마 전표기 주소 체계는 좀 낫긴 하지만 역시 사람이 인지하기 쉬운 방식은 아닙니다. 좀더 인간 지향적인 주소 체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상징 체계로 알파벳을 사용하는 도메인 주소가 개발됩니다. 도메인 주소는 인간이 쉽게 인지하고 기억할 수 있는 알파벳을 사용합니다. 예컨대 따따따 점, 다음 점 넷, 구글 점 쇼 점 kr, 따따따 점, 한비 점 쇼 점 kr과 같은 것들이죠. 이들 도메인 주소는 인터넷 주소를 직접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는 복잡한 인터넷 주소 대신에 도메인 이름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서버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201.127.8.5 대신에 따따따 점 한비 점 co.kr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게다가 도메인 주소만 보고 우리는 한국에 있는 한빛이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웹 서비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메인은 서비스의 이름과 회사의 브랜드를 직접 지시할 수도 있고 또 사용할 수도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시대에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다른 인터넷 자원과 마찬가지로 도메인 주소 역시 ICANN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인터넷 주소와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3단계 계층을 가지고 관리합니다. 탑 레벨 도메인과 세컨드 레벨 도메인 그리고 라우 레벨 도메인이 그겁니다. 먼저 탑 레벨 도메인은 도메인의 성격을 나타내는데요. 즉, 상업적인 용도에서 사용하는 건지 혹은 비상업적인 기구인지 교육기구인지 군사기구인지 등등을 나타내는데 사용합니다. 보통 1차 도메인 주소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com이나 org, .net 등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세컨드 레벨 도메인은 주로 회사나 기구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명, 이름 등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다음, 네이버, 조인씨, 한빛 등이 여기에 해당되죠. 이들 도메인은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할 수 있고요.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높은 비용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2차 도메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로우 레벨 도메인은 2차 도메인의 소유자가 관리를 하는데요. 서비스의 종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따따따 혹은 FTP, 메일 등이 됩니다. 3차 도메인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mail.hanbi.co.kr이라는 주소를 보시면 주소만 보고도 우리는 co.kr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한빛이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메일 서비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인터넷 주소 표기 방식에 비해서 훨씬 인간적임을 알수 있죠. 이렇게 사용하기 편리한 도메인 주소이긴 하지만 여전히 인터넷에서는 그러니까 컴퓨터는 이진 인터넷 주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메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메인 주소를 인터넷 주소로 변환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시스템을 도메인 네임 시스템 DNS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DNS 서비스를 한 서버를 DNS 서버라고 부릅니다. 그럼 도메인 주소 변환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한빛의 웹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는 유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용자는 주소 입력창에 www.hanbi.co.kr을 입력할 겁니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오로지 인터넷 주소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한빛.co.kr에 매핑되는 인터넷 주소를 가져와야 됩니다. 웹 브라우저는 그래서 DNS 서버에 www.hanbi.co.kr에 대한 인터넷 주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DNS 서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한빛.co.kr을 가리키는 주소를 읽어서 브라우저에게 다시 되돌려줍니다. 그러면 브라우저는 이 주소를 이용해서 웹 서버에 접근하게 되고 그래서 웹 문서를 읽어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표기 인터넷 주소를 나타내는데요. 실제로는 오가는 데이터는 이진 인터넷 주소입니다. 소켓은 get host by name이라는 도메인 함수를 제공하는데요. 이 함수를 이용해서 도메인 이름에 대한 인터넷 주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함수의 매개의 변수에 도메인 이름을 넘기면 도메인 이름에 대한 인터넷 주소 정보를 host ent 구조체로 돌려줍니다. 여기에는 호스트의 이름과 호스트의 별칭, 그리고 주소 타입, 주소의 길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소의 목록을 넘겨줍니다. 여기 보면 주소는 포인터의 포인터인데요. 그러면 목록을 형태로 가지고 싶다는 거죠. 주소가 목록의 형태로 존재한 이유는 하나의 도메인 주소가 여러 개의 인터넷 주소를 가리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도메인에 대해서 여러 개의 주소를 매핑시키는 이유는 도메인 이름으로 간단하게 서비스 트래픽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빛.co.kr에 아래와 같이 세 개의 IP 주소를 매핑시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IP 주소로는 세 개의 웹 서버 컴퓨터 실행되고 있겠죠? 이제 클라이언트가 한빛.co.kr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세 개의 인터넷 주소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선택되는 주소는 랜덤하게 선택이 됩니다. 결국 인터넷 트래픽을 세 개의 서버로 분산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도메인 이름을 이용한 이런 트래픽 분산 시스템은 매우 간단해서 규모가 좀 되는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그럼 getHost by name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etHost by name 함수로 .hanbi.co.kr에 대한 인터넷 주소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이 함수가 인터넷 주소 목록을 가져왔다면, 그러니까 널이 아니라면은 h_addr_list 이제 목록을 포인터를 순환하면서 인터넷 주소 값을 이제 가지고 와서 뭐 적당하게 이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메인 주소 변환 예제를 살펴보고 이번 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예제는 7장의 namelookup.c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행인자로 변환할 도메인 이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매개 변수의 개수를 조사하고 있죠. 그 다음 getHost by name 함수를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메인 이름에 대한 인터넷 주소를 찾지 못했다면 널을 반환하겠죠. 이럴 경우 적당한 에러 메시지와 함께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while 문을 돌면서 주소 목록을 가져오고 inet_ntoa 함수를 이용해서 이것을 점표기 주소 방식으로 화면에 출력해 주도록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google.co.kr에 대한 인터넷 주소를 검색해 봤는데요. 이렇게 도메인 주소에 대한 목록을 가지고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규모가 커서 그런지 여러 개의 인터넷 주소가 할당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번 장에서 우리는 인터넷 주소 관리 체계와 주소 변환 시스템, 그리고 도메인 주소 변환 시스템을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사용자에게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게 하니까, 이들 변환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은 사용자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특히 중요합니다. 이걸로 이번 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치기 전에요. 7장을 비롯해 책에 대한 피드백을 마련해 뒀는데요. 여기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책을 읽다가 궁금한 사항들 혹은 잘못된 코드나 내용을 발견했다면 ask.joinc.co.kr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사이트를 방문하시면은 뇌를 자극하는 TCP/IP 소켓 프로그램이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 카테고리로 질문을 올리시면 됩니다. 책 관련 질문 외에 다른 질문들도 올려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드백 결과 반영되는 내용들은 조인씨 위키 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링크 주소로 들어와도 되고, 여기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링크를 치고 클릭해서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많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